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알기는 그 광주 사건에 대한 내가 나를 주모자로 몰려고 그랬는데 워낙 근거가 없으니까 선동죄로 몬 거예요. 근데 그걸 하는데 정동예이란 그 광주 학생을 이제 잡아다가 조사하는데 정동예이는 나는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이름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거든. 그런데 정동예이한테 우리 집 가서 나한테 도움받았지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문을 해가지고 한번 수 없는 고문을 다 해가지고 하도 없이 나중에 정동영이가 마음대로 하라고. 그래서 이게 정동영이가 우리 집 와서 뭐 그렇게 우리 집 안방에 침대는 여기 있었지. 그럼 예, 김대중이는 여기 앉았지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돈을 뭐 현금으로 뭐 사서 주고. 그렇게 해서 가져왔지.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. 그래서 정동영이가 합숙식에 다 이제 나중에는 예, 해서 그렇게 했고.